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포중앙고등학교 수학동아리 나를 빛낼 수학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과학과 수학이 융합된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적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는 포물선을 이용한 태양열 조리개 만들기와 같이 실생활 속 수학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코딩 로봇 프로그래밍 활동을 통해 수학적 논리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키트는 2차 함수를 이용한 로켓 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 2차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2차 함수의 정의와 실생활 속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란 최고의 차항이 2차인 함수를 말합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은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2차 함수의 표준형은 fx, fx는 a 괄호 x-p 괄호 닫고 제곱 더하기 q입니다. 단 여기에서 a와 b와 c와 p와 q는 상수이며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함수는 우리 주변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던질 때 그 물체는 포물선 모양으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떨어지거나 상승하는 물체의 초당 부피 계산과 탄도 계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포물선 운동의 예시로는 분수와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분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수에서 물이 나올 때 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옷이 분수에서 나오는 물에 젖지 않게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 포물선을 계산하여 분수의 범위를 구해 물이 일정 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시 파라볼라 안테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라 안테나는 포물선 회전체의 단면을 반사판으로 삼아서 수집한 전파를 초점에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켓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별도로 가위를 준비하고 동봉되어 있는 자와 설명지 뒷면에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종이자를 이용해 굵은 빨대를 15cm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얇은 양면 테이프를 3등분으로 자르고 설명서의 위치를 참고하여 굵은 빨대에 양면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설명서에 나온 세 부분에 다 붙였다면 노란색 동그리 폼 두 개를 한쪽에 접착면에 잘 포개어 붙여주고 포개어 붙인 폼의 접착면으로 주황색 폼을 위에 붙여주세요. 이제 얇은 파란색 삼각형 폼으로 로켓의 날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앞부분에 두 개를 포개어 붙여주고 뒷부분에도 남은 세 개의 폼을 세워서 붙여줍니다. 이제 로켓은 완성이네요. 이제 로켓의 발사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하얀색 큰 판과 동그란 하얀색 판을 작은 빨대로 끼워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주황색 중간이 뚫린 폼을 가져오고 양면 테이프를 위에 붙여서 하얀색 큰 판에 붙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고 파란색 세모 모양의 폼 위에도 양면 테이프를 각각 붙여줍니다. 그 다음 원판에 접착 스티커를 떼고 파란색 세모 모양 작은 폼 두 개를 붙이고 그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주황색 폼을 붙여줍니다. 이제 발사대의 본체를 만들어 봅시다. 남아있는 4개의 작은 폼을 큰 판에 가지런히 붙여줄 겁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도 2개, 하나하나씩 붙여줍니다. 이제 본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본체와 바닥을 합체시켜주기 위해 남아있는 모든 양면 테이프를 본체의 바닥에 모두 붙여줍니다.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밑에 있는 양면 테이프에 종이를 떼서 접착면을 만들어주고 붙여줍니다.
발사대가 만들어졌으니 발사 준비를 해봅시다. 주황색 폼과 본체를 잡고 시험관을 끼워줍니다. 여기서 실제 발사할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물을 시험관의 4분의 1로 넣고 발포정을 넣은 후에 로켓을 꽂아주고 발사를 해주면 됩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예쁜 우주 배경이 있으면 좋겠죠. 태양계 스티커와 별 스티커를 이용해서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보고 발사를 해봅시다. 저희는 각도에 따라 30도, 45도, 60도, 발포정 개수에 따라 1개, 2개, 3개 이렇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줄 자를 밑에 바닥에 붙이고 몇 센치나 날아가는지 실험을 해봅시다. 로켓 날리기 실험을 통해 얻은 사진들을 한 사진에 옮겨서 포물선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앱에 들어가서 처음 사진을 켠 후 잘라내기 기능을 켜줍니다. 여기서 생성을 누르고 이미지 가져오기를 눌러서 그 다음 사진을 가져와 줍니다. 다음 사진을 가져와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고 로켓 부분만 잘라내기를 하여 원래 사진의 위치에 조정하여 붙여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한 사진에 포물선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로켓이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 사진을 통해 이 로켓이 날아간 자취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